안녕하십니까. 해피 버스데이입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참, 매우 좋은 날이긴 한데, 즐거운 반, 조금 싱숭생숭 반,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막 이런 걸 준비해 주셨는데, 오! 영원한 친구! 오! 옹기 너 이거 좀 써봐. 에? 써라 이거 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놀러 왔어요. 저 이제 바로 가야 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연기. 생일 축하합니다. 윤기영의 생일 축하해 주십시오. 그래. 없다. 인사로 왔습니다. 그래. 수고하세요. 그래. 저는 이제 들어가.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 들어가.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초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여느 날과 다름없는 365일 중에 하루, 그렇게 큰 의미를 두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데뷔를 하고 이제 굉장히 뭔가 팬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특별한 날이 된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즐겨주셔가지고 특별한 날이 됐죠. 제 활은 뭐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어. 왼팔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죠? 충격파 치료도 지금 3단계로 올라갔다고 지금. 엄청 아프다고. 난 당신 때문에 술에 취했을 거야. 변명하지 마세요. 원래 취했을 거라 했지. 아, 그래미는 진짜 너무 저희도 놀랬고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이 뭐냐고요? 저는 하루빨리 이 팬데믹이 없어져서 공연하고 싶어요, 진짜. 공연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제가 1년 됐는데 참 오랫동안 못본것 같아요. 빨리 좀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진짜. 진짜 보고 싶어요. 그 2019년에 했던 공연들 영상들 보면 진짜 이게 약간 꿈같이 느껴진다, 이거. 고3이라 토요일 등교한다고. 원래 토요일날 등교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날 등교를 안 하나요? 저 고3 때는 격주로다가 했던 것 같은데. 그 토요일날은 무슨 부활동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고2, 고3 때. 고3 때는 부활동이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작곡의 기본이 뭐냐고요? 작곡의 기본은 하는 거예요. 작곡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나 공부도 그렇고, 뭐곡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세상 만사 모든 일이 그 어떤 일을 굉장히 재밌어 하는 게 나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10시간 앉아서 곡 쓰는데, 10시간 내내 재밌는 게 재능이지. 공부도 뭐 이게 어느 정도 좀 재미가 있어야지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뭐할거 아니에요? 앉아서 그것만 집중을 해서 할수 있는 게 재능이지. 작곡도 마찬가지죠. 일단 곡을 쓰기 시작을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한지도 알게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끝내볼까요? 아, 6, 아, 6, 6,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윤기. 생일 축하합니다. 아무튼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미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